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미지 파일 한 장으로 1억 버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재테크 부업 루트를 평생 가져가게 됩니다. 절대 어그로 아닙니다. 끝까지 듣고 판단하세요. 참고로 1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 지식 전혀 필요 없으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요점만 알려드릴 테니까 손가락 잠시만 내려놓고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준비물입니다. 스마트폰 또는 PC 되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문제없고요. PC가 있으면 화면이 커서 효율은 훨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험이나 전문적 지식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딱 준비물만 준비하세요. 실행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알려드릴 재테크는 디지털 다운로드 아트를 SE에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다운로드 아트라고 하니 생소하시죠? 그냥 이미지 파일을 파는 겁니다. 누가 이미지 파일을 돈 주고 그렇게 많이 살까 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접속한 이 엣지라는 9천만 명이라는 풍부한 고객층을 확보한 글로벌 쇼핑 사이트로 빈티지 및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로 판매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층 역시 수공예품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디지털 예술품 판매가 가장 활발한 쇼핑몰입니다. 우리가 판매할 카테고리로 이동하고 상품을 눌러서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프레임 TV 아트 JPG 파일을 개당 6.58달러에 판매하고 있네요. 이 제품의 예상 수익은 총 52,643회 다운로드되었으니 346,390달러이고, 여기에 환율에 적용해서 1,300원을 곱하면 총 4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겁니다. 이 디지털 다운로드 아트의 장점은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경영비가 없어서 마진율이 매우 높고, 또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재생산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 판매할 그림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 말고 계속 따라오세요.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먼저 픽사베이나 팩셀이라는 저작권 프리사이즈로 이동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픽사베이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로 아까 살펴본 삼성 TV 아트처럼 판매용 추상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추상화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추상화를 골라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고화질로 받는 게 좋겠죠. 물론 이대로 올려서 엣지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경쟁력은 매우 떨어지겠죠. 다음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아트 제작을 위해 구글에서 미드저니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드저니는 자동으로 아트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으로 현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명령어의 옵션에 따라 AI가 명령어를 반영한 아트를 제작을 해줍니다. 말로만 들어선 잘 모르겠으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드저니에서 조인 더 베타를 클릭을 합니다. 초대 수락하기를 클릭하시고요. 디스코드 계정이 없다면 계정 만들기 절차가 진행 후에 커뮤니티에 참여가 됩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셨다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뉴커머스 룸스라는 방중 아무 방에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UBS 7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AI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AI로 명령해서 작품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로드 받은 추상화 파일을 채팅창에 업로드합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본인의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아래 원본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누릅니다. 다시 디스코드로 돌아가서요. 채팅창에 슬러시 imagine 치시고 URL을 복사해 주시고요. 콤마를 쓰신 후에 뒤에 명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 추상하고 눈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울트라 디테일이라는 항목을 넣습니다. 뒤에는 버전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콤마를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렇게 waiting to start라고 나오고 AI가 그림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명령어를 쳤을 때 안내사항에 대해서 먼저 뜰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사항을 잘 읽고 동의하신 후 다시 한번 명령어를 타이핑해 주세요. 그리고 AI가 처리한 동안 잠깐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명장이 올라왔습니다. 이미지 아래 나오는 버튼들은 네 가지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파일 스케일을 키울 것인지, 명령어로 만든 이미지에 다른 선택지를 또 받아볼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명령어가 가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를 참고하세요. 또는 미드저니의 도움말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미지를 이렇게 제공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림에 대한 묘사를 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림이다? 그냥 타이핑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맞으면서 좋아하는 남자. 물론 영어로 적어야 되니까 파파고에서 번역을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시 imagine 명령어를 치시고, 아까 번역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을 맞으면서 좋아하는 남자라고 적어주시고 뒤에 명령어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할 거고 화로 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적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주문이 들어갔네요. 네, 저희 사진이 나왔습니다. 와,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주문한 대로 잘 나왔죠?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게 AI로 하면 정말 쉽습니다. 활용도도 매우 높고요. 여러분이 판매할 이미지를 만드셨다면 이제 엣지에 가입하시고 상품을 업로드해서 판매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작품에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구매를 위해서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부업의 장점은 첫째로 재택부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틈틈이 비는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이라 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시간에 대한 제약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셋째로 기대 수익이 높은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잘 판매되었을 때 기준이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니까요. 단점으로는
AI 아트 제작을 위한 멤버십 가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휘전이는 프리플랜에서는 AI 아트를 20개까지만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단계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가장 높은 단계를 구동할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AI 아트 제작을 통해 1억 버는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영상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당장 픽사베이에서 AI 아트에 사용할 이미지부터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재밌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가장 빠르게 돈 버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하 형제가 되는 그날까지 이상 부의 형제 브라더TV 감사합니다.